서울의 아파트가 매물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도권에도 매물들이 쌓이고 있어요. 요 매물 쌓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을 해볼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요런 그 매물들이 쌓이는 원인들 보면은 아무래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이슈들이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요 그 서울의 그 매물들 빅데이터 업체가 내놓는 매물들 보면은 지금 13일 기준 그 12일 뭐 요때까지 이제 보게 된다면 8만 3천 건이 넘는 그런 건수가 나오죠. 9월 2일 열흘 대비했을 때 이렇게 물량들이 늘었어요. 한 4천 건 이상들이 물량들이 늘어난 거지 한 6% 정도 상승 그 물량이 늘어난 거로 보여지는데 시행 때보다도 늘어졌다. 그래서 스트레스 DSR에 대한 2단계가 시작된 것보다 늘어난 거죠. 그리고 경기도의 그 물량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13만 7천 900건, 13만 8천 건 정도 되는 게 15만 4천 건으로 늘어났죠.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 많이 물량들이 늘어난 겁니다. 그래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물량들이 늘어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대출에 대한 규제 압박들이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물량 늘어난 건수들을 보면은 서울권 안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. 358건으로 늘어났고요. 그다음 송파구도 297건, 강동구도 254건, 강남구도 245건. 요 이제 지역들 보면 가장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주택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부담감들이 있고요. 또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또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이 나타났겠죠. 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물량들을 내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역별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역들, 이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요 지역들이 이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간 지역들, 그리고 어떤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, 그리고 요 안에서도 서로 갈아타게 하는 그런 구간, 그 지역들, 아무래도 좀 서로 간에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요런 것들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볼게요.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시장에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스트레스 DSR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자치구별로 보면은 역시나 서초, 송파, 강남구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경기도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6월 이후에는 매물이 좀 감소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증가를 하겠죠.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어떤 영향이 있나? 이제 매물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. 또 반대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중요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. 또 지금 요인들을 이제 가격들에 대한 그 변화가 생긴 것들을 보면 금융 규제가 강화됐잖아요. 스트레스 DSR 규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에 대한 여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러면서 여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가격 줄다리기 일어나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매물은 늘어났지만 가격은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. 매도자도 지금 빨리 팔 생각이 없는 상황이죠. 그리고 거래량은 향후 이제 이런 그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는 보여져요. 지방이 왜냐하면은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지방의 미분양 물량들
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. 지금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 전국 미분양의 한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. 그리고 이런 신규 물량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신축의 희소성들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신축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시장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, 그다음에 신규 매물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이런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공급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부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서울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은 뭐 예상해 볼수 있는 거는 상승하고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보합세로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수요자들에 대한 그 집값이 좀 짧은 기간 안에 급등하는 그런 구간들이 한몇번 정도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한 그 피로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사 뭐 이런 것들이 좀 꺾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서 고점 대비했을 때한90% 정도까지 지금 온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가 상당히 좀 이탈을 한 그런 상황이고, 또 특정 지역들 뭐 소위 금융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, 의존도가 좀 높은 지역들,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라고 보면 집값에 대한 상승세 이런 부분들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다음에 대출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좀 감소를 하게 되고 수요자들이 줄어들면서 거래량들도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거래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시장에 뭐 혼조세를 보면서 관망세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면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가격들의 어떤 조정들 뭐 이런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 있다.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시장 흐름에 어떤 투자 전략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의 매물에 대한 매수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것을 이제 관찰하고 포착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. 물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조정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. 자금 조달에 대한 그 계획들,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면 서울의 외곽이나 중저가 아파트들이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 계획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, 또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그 확충이 될수 있는 지역들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는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공동 투자 또는 지분 투자 형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죠. 대신 이런 공동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공동이라는 거는 하나의 자산이나 투자지를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서로 다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계약서들 작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물건들,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지 투자 수익이 클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 기대해보는 그런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금리 인하 시점. 그냥 규제 완화 시점,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, 때로는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가 시장에 선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뭐, 예를 들면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진다든지, 그다음에 규제 완화가 뭐 시행령이 나온다든지, 이런 것들은 잘 맞춰서 시장에 진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렇게 된다면, 자산 가치나 대출 상환, 뭐, 이런 것들하고 같이 뭐, 검토를 해보면서, 투자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. 혹시라도 뭐 투자 전략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함께 진행들을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.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가가 되셔야지 뭐 본인이 의대에 진행
그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을 해서 뭐 6년, 10년 정도 공부를 해서 병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들도 발생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